자,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르네상스 시대. 그 시절에 인류 최초의 뮤지컬이 탄생했으면 과연 어땠을까라는 기발한 상상력에서 시작된 뮤지컬이 있습니다. 썸씽 로튼인데요. 자, 오늘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에서는요, 이 뮤지컬 썸씽 로튼에서 활약하고 있는 두 배우 만나보겠습니다. 자, 극 중에서요, 극작가 닉 바텀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김동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닉 바텀의 김동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 옆에 닉 바텀의 아내 비아 역을 맡은 뮤지컬 배우 안유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뭐 든든하네요. 동완 씨는 1년 반이었나? 예, 1년 반 정도 전이었어요. 1년 반. 네. 그 오랜만에 이렇게 오래 될지 몰랐네요. 아, 그 1년 반이면은 적다면 적고 많다 긴다 길다면 긴 시간인데 그 사이에 활동도 열심히 여러 가지 많이 했어요. 예. 활동도 열심히 하고 사고도 치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사고 무슨 사고 쳤어? 예? 아니 그냥 넘어갈게요. 아, 예. 예, 시끌벅적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다 이제 오늘은 뮤지컬로 또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맞습니다. 청취자분들 예.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영화도 두 편이나 찍었고 네. 이 정도면 일 중독자가 아닌가? 아, 일 너무 재밌죠. 네, 너무 재밌죠. 중독이 안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아니 보니까 막 이렇게 딱하게 쳐다보시죠, 유진 씨. 네? 저를 이렇게 그래 보였나요? 아들 쳐다보듯이. 제 속마음이 들켰나요? 네, 남편 역할인데. 딱하게 보일 수 있어. 네. 딱하게 보일 수 있어. 아니 보니까 왜 그냥 이 지금 막 영화면 영화, 뭐 아니면은 뭐 뮤지컬이면 뮤지컬 이런 게 할 때가 아닐 때도 그 무슨 기획인지 모르겠는데 막 배우들을 모아가지고. 네. 뭐 창작해서 하는 프로젝트 막 혼자 주도해서 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별의별걸 다 하고 있었어요. 그, 예. 촬영도 아니, 하고 싶고 글도 쓰고 싶고 막 이래가지고. 아니 동환이 예. 얘는 무슨 뭐 산삼을 먹나? 나 그런 생각 하니까 아니 집에서 가만히 쉬어도 모자랄 바네. 시골에 있다 보니까 가평 예. 살다 보니까 혼자서 굉장히 많은 시뮬레이션을 해요. 혼자 가만히 있다 보니까 대화 상대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 날 때 자꾸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뭐 하나 이렇게 딱히 걸쭉하게 이렇게 내놓은 건 없고 예, 시도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야? 그러다가 이제 빵 나오는 거지 또. 그리고 저기 그 허지웅 씨 글도 계속 아, 보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밥 사줘 그러면 영감 얻었습니다. 네. 조태실님께서 김동완님 나온다는 뉴스를 보고 오늘 끝까지 청취하려고요 해주셨고 조혜영님께서는 썸씽로튼 바로 검색해보고 있어요. 너무 멋지네요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뮤지컬인데 진짜. 이은지님 너무 반가워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 보다가요 안유진 배우님 또 김동완 배우님으로 너무 보고 싶어서 사이드지만 예매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두근대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어요 해주셨고요. 박나리님께서는 동원님 머리 파마하셨네요. 네. 왜 했어요? 아 이거 파마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할이어가지고요. 아~ 왕화도 쓰고 있고 또 아~ 극중 캐릭터 역할이 좀 캐릭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박연아님께서는 2월 23일에 동완 오빠 공연하는 썸씽 로튼 보고 왔는데 또 보고 싶어서 3월 4일에 또 예매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탭 댄스 신동이에요. 감사합니다. 탭 댄스 장면이구나. 네. 아 그렇군요. 기대가 되는데 저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유진 씨. 네. 뮤지컬계에서야 뭐 예 정평이란 유명한 분인데 아, 네. 데뷔 19년 차. 네. 베테랑 배우. 내년이면 20년 차. 얼마 안 됐네. 네, 얼마 안 됐어요. 20년 차 되면은 뭐 이 정도 되면 감회가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제가 남들은 제가 이제 한 해 한 해 가는 거를 팬들은 이제 몇 년 차 이런 거 알지만. 정작 자신은 한 10년이 넘어가면 잊어버리고 살고 싶기 때문에 네, 항상 신인 같은 마음으로 그렇군요. 살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네. 되게 멋져요. 고맙습니다. 맞다. 나 그거 물어봐야겠다. 저는 다 물어봐요. 목 네. 쓰시는 분들 나오시면은 네. 다 여쭤보거든요. 목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제가 참고하려고. 저는 그냥 잠을 많이 자고요. 사실은 저도 옛날에는 막 좋은 약이며 뭐 음료며 뭐 병원도 정말 이비인후과도 조금만 안 좋으면 많이 가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전에 웜업을 좀 웜업? 네. 공연 전에? 공연 전에 웜업을 안전하게 해서 좀 목에 힘이 많이 안 가고 다른 부분의 근육들을 많이 풀어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난 그 이후로부터는 목이 이렇게 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몇 시간 주무십니까?
저는 진짜 많이 자요. 8시간. 8시간. 네. 8시간 알겠습니다. 8시간 잠 되겠다. 아기처럼 주무시네요. 예, 예. 성인 신생아. 거의. 훌륭합니다. 네. 김동완 씨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 저는 진짜 이번에 찾아냈어요. 이거 꼭 해보세요. 목 관리. 예. 목 관리를 저는 사실 착공 전에 목이 쉰 것도 아니고 얘가 뭐가 잘못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이러지? 큰일 났다 이러고 막 인터넷 동영상을 찾아봤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그 옥주현 씨가 올린 이 목 마사지가 있는 거예요. 목 마사지? 이 목 옆에 있는 이게 무슨 근육 이름이 있는데 이 옆에 줄기 근육 그리고 이 성대 울 때 이거를 마사지하는 방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를 한 30분 했더니 그 뭔가 그 잘못된 것 같은 소리가 딱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매일 하고 있어요. 공연 전날에 자기 전에 목을 30분 정도 마사지를 충분히 해주니까 도움이 돼요? 확실히 도움이 돼요. 네. 그러니까 목을 성대를 발성을 통해서 풀기도 하지만 이 주변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깨달았어요. 알겠습니다. 이따 레슨 좀 받으셔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도환 씨가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아주 그냥 약을 그러니까. 영양제와 온갖 보양. 제가 이래도 굉장히 허약한 체질이거든요. 제가 제 생각에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 흐르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뭔가 이 사이비 의학적으로 빠지지 않을까.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김동환 씨. 내일 그 영양제 대표님이랑 내일 미팅도 있어요. 뭐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기대하겠습니다. 맞다. 뭐 본 것 같은데 진짜. 네. 자, 안유진 씨 별명이 안 언니. 아니에요. 안 언니라고 부르는 분도 계시나 본데. 안 형. 안 형일 걸요. 제가 알기로는. 안 형? 네. 안 형인데 형이라고. 형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들 부르신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안 언니도 있군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안 언니, 안호, 안장군. 안장군. 약간 다 좀. 그러니까. 네. 이게 느낌이 안 언니, 안 형아, 네. 안 장군 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카리스마 있다. 씩씩한 스타일. 아니, 정말 형님 같은 게 어쩌든 이제 공연 딱 끝나면 야 예. 잘했다 이렇게 어깨 툭 치고 가고 어떤 날 오자마자 야. 너 어제 망쳤다며? 아니 근데 이제 되게 뭔가 그 기분이 좋은 느낌 있잖아요. 무슨 그렇죠, 말을 해도 그렇죠. 네, 형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약간 무서운 타입인가? 아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알아서 후배들이 조심하죠. 아 그런가? 네, 알겠습니다. 2004년부터 네. 매년 작품들 하셨고 1년에 많게 네 작품씩도 하셨고 네, 네. 아 그렇군요. 많이 했구나. 진짜 대단하십니다. 아이 이 필모그래프를 보고 나니까 더 저는 이 아까 말씀하신 목 관리 따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 근데 진짜 한번 이렇게 저희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시면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성대 결절이 와서 뮤지컬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10년 전에. 예. 그 이후로 뭔가 또 제 나름대로 또 뭐 터득한 게 있어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네. 아유 그런 거 이렇게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썸씽로튼 이 뮤지컬 자체는 12월 23일부터 공연을 이미 시작했었고 네. 김동완 씨는 지난달부터 합류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중간 합류했어요. 중간 합류. 예, 중간 합류는 진짜 힘들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고. 네. 그러니까, 아 그렇겠지. 예, 사실 이제 초반부터 제안을 주셨었는데 제가 영화 촬영 일정이랑 겹치면서 연습을 많은 사람, 그러니까 연습을 한 두세 달 하는 분들에 비해서 제가 연습을 부족하게 하면 나는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힘들다. 그래놓고선 중간에 들어간 거야. 더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게다가 또 이렇게 앙상블하고 함께하는 씬이 많아서 닉은 근데 혼자서 이렇게 투명 인간들이 해야 되니까. 중간에 저 혼자 연습할 때 안영은 또 오셔가지고 같이 맞춰주시고 그랬어요. 아 맞춰주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말씀하신 김에 닉 바텀 본인이 맡고 있는 이제 주연 배우 주연 캐릭터 어떤 인물입니까? 아 닉 바텀은 이 극단의 리더입니다. 제작자이자 뭐 연출가. 작가 연출가이기도 하고 이제 동생이 작가로 있는데. 아 지금의 제작자들과도 어찌 보면 좀 비슷한 거죠. 이거 될 수 있다, 될 것 같다. 뭐 아이디어도 찾고 하려다가 막 시도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시대 노스트라다무스의 동생 토마스 노스트라다무스를 만나서 아이디어도 얻고 그래서 막 허물도 캐고 예, 이런 아주 재미난 인물입니다. 네, 근데 그렇군요. 아주 잘 나가는 그런 뭐 그
극단 대표가 아니고 예. 굉장히 가난하고 영세한 그래서 집도 방 한 칸짜리에 그 자기 친동생 데리고 살고 아주 가난하고 네. 힘든 그리고 하필 라이벌이 셰익스피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용 그런 거죠. 당시에 이제 이 닉 바텀 그러니까 그 동한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있고 근데 이제 당대 셰익스피어라는 되게 이제 위대한 극작가가 있고 그죠. 그의 공연은 늘 대박이 터지는데 그쵸. 여긴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노스트라다무스한테 가서 좀 상담을 해봤더니 향후 뮤지컬이라는 게 뜰 거다.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네. 뮤지컬을 만드는 얘기입니까? 네. 그런데 이제 맞아요. 네. 소재를 이제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노스트라다무스한테 물었는데 이분이 노안이 있으신지 아니면 하여튼 뭔가 이렇게 그냥 사촌이잖아요. 어차피 사촌 동생이니까 반만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아 예언이 정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햄릿인데 그렇지. 근데 렛 이것만 보이는 거죠. 렛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렛 근데 뭐 덴마크 얘기야. 그래서 덴마크 하면 양농곱 우유 이래서 오믈릿 아침 식사 얘기인가 이러다가 그렇지. 말도 안 되게 오믈릿이라는 뮤지컬을 만들게 되는. 아 내용을 다 아시네요. 대충 알고 있습니다. 햄릿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오믈렛을 만들게 되는 네. 맞습니다. 아 되게 재밌겠다. 네. 아, 이은지님께서 믿고 보는 안유진 배우님. 아 감사합니다. 관심 있는 공연에 유진 배우님 나오면은 무조건 유진 배우님으로 보는데 진짜 너무 잘하세요. 잘하죠. 감동이에요. 그게 사랑이 느껴지는. 사랑과 존경이 느껴집니다. 연기도 고맙습니다. 너무 잘하세요. 노래도 잘하시지만. 임복희님, 안유진 배우님, 네. 이하늬 배우님하고 텐션이 비슷하세요. 뮤지컬 꼭 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도 좀 비슷하다. 영광입니다. 네. 이거는 야, 이거 실시간으로 익명이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는데. 네. 익명 사연입니다. 아주 옛날 네. 청담동에서 네. 김동완 씨를 유호성 씨랑 헷갈려서 안녕하세요 유호성 씨라고 부른 거 사과드립니다. 영광입니다. 예. 대신 유호성 씨를 봤을 때 그때는 김동완 씨라고 잘못 불렀으니까 용서하세요라고 보내주셨고 유호성 씨 덩치 얼마나 크신데요?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진짜? 그래? 안 닮았는데. 옛날 그 유호성 씨 동년배 연극 배우 누님이나 형님들이 왜 이렇게 오성 오빠랑 닮았니? 맨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런가? 아 근데 표정이 달라서 내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나 보다. 그죠. 저 같은 표정은 잘 안 지으시죠? 네, 무섭게 계시죠 항상. 네. 아 전효주님께서 두 분 저번에 엄마랑 아들 사이로 만나셨다가 이번에 부부 역할인데 맞습니다. 공연하면서 다른 점이 있나요? 아 그때는 제가 그냥 귀신이었고. 돌아가신 어머니 역할이요. 훈령으로 나오셨죠. 예, 네. 그래서 뭐 이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 네. 알겠습니다. 우리 뮤지컬 활약상 좀 잠깐 우리 컷으로 안 들어볼 순 없겠죠. 자, 지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야, 컷이 준비돼 있어? 다음부터는 이리 직접 편지 주세요. 저는 우체국 민원처리과의 담당이고 사서 오디오 컷 444. 자 이게 벽을 뚫는 남자입니다. 나는 출산 휴가 중이라서 연락이 통 불가능하고 후임자도 있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하네요 제가. 구체적인 사실까지 알 수 없네요. 화가 많이 나신 것도 당연하지만 노염을 부세요. 야 이게 있었네.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발음이 좋네. 자 젠틀맨스 가이드예요. 아 현진 선배입니다. 여기서 나랑 노래하면 안 돼? 자 뮤지컬 파리넬리. 난 런던으로 가야 해. 형한테 너를 위한 곡을 써달라고 할게. 그래도 안 돼. 난 내 목소리를 지킬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해. 와우. 마이스트로 핸델과 함께 난 떠나. 내가 지켜줄게. 그러지 마. 그럴 수 없으니까. 기억해 줄 거지. 내 이름. 너만 잊지 않으면 난 괜찮아. 마리나 로시니. 자 뮤지컬 에드거 앨런 포예요. 아 널 심판해. 이 원래 남자 역할인데 젠더 프리로 하신 거예요. 그리스월드 목사.
이야. 아우. 오. 오, 라이브 한 것도 아닌데 박수 치고 싶다. 심판당했어. 심판당했어. 오, 진짜 멋있다. 야, 노래 야. 대단하십니다. 원래 이렇게 잘하셨어요, 노래를? 예? 노래 아. 원래 노래를 이렇게 잘했나? 유진 씨는? 글쎄요. 그냥 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그 성가대하고 아. 이러다 보니까 노래를 이렇게 많이 부를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 네. 아이고 마지막에 에드가 앨런 포에서 노래 부르시는 거는 어, 이 짧은 순간에 자꾸 막 감동이 느껴지죠. 어휴, 정원님 감사합니다. 어, 대단했습니다. 어, 이 장면이 기억나요. 맞아요. 이때 창섭 씨랑 했던 공연인가? 아, 네, 안, 어, 네, 그렇죠. 네. 뮤지컬 썸씽 로튼 장면을 들려드리면 좋을 텐데 네. 그러니까 두 분이 함께하는 장면을. 예.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공연 중이라 이걸 컷으로 들려드리긴 좀 뭐해서 네. 다른 뮤지컬들 한번 쭉 돌아봤습니다. 네. 저는 동환 씨 딕션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아, 이거 아닌데 이때는 제가 초반이어가지고 어.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야, 여러분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아니 열심히 해야죠. 아니 너무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보니까. 그 뜻인 것 같아요. 그때는 아, 편안하게. 너무 경직돼 있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그럼 왜요? 안유진 씨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아까 그 벽을 뚫는 남자. 글쎄요, 저는 잘 들리고 좋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네. 시원시원하게 잘 들리고 좋던데. 내가 이랬잖아. 기체후 일양만강하오. 그렇게 부르는 했잖아. 노래가 아니었어? 근데 지금 같으면 기체후 일양만강하오. 아,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야? 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말대로 하겠습니다. 네. 네. 항상 첫 공처럼 해주세요. 제가 네. 역시 틀렸군요. 네. 어, 어때요? 김동완 씨가 보는 안유진. 이런 배우다. 이런 뮤지컬 배우다. 우리 안 형은 유진 누나는 노래도 잘하지만 연기도 잘하시고 항상 그 넘치는 에너지와 카리스마로 무대를 압도하는 예, 그래서 덩달아 이 배우들까지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굉장한 파워를 힘을 지닌 그런 배우입니다. 어. 반대로 우리 안유진 씨가 김동완은 이런 배우다. 네. 어, 뭐 잘하는 거야. 뭐 계속 잘하니까 계속 이렇게 부름을 받고 어, 쓰임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어. 그런데 예. 그 제가 느끼기에 예. 동완 배우는 같이 상대방을 무대에서 상대방도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빛나게 해주는 예, 예,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있어요. 그게 예, 저랑 이렇게 첫공한 게 아니었고 그 동환 씨랑 같이 첫공했던 저랑 이렇게 더블로 같이 하는 언니 배우가 있는데 이영미 배우가 갑자기 공연을 하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허. 동환이가 하고 나서 팬들한테 연락이 많이 왔는데 무대에서 내가 오늘 유독 예뻐 보였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대요. 사랑을 되게 많이 받는 비아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상대가 잘 해줘야죠. 그렇죠. 사랑스럽길래. 그래서 굉장히 사랑해주고 그래서 상대방 배우까지 빛나게 해주는 그렇지. 그런 배려심이 있는. 야 멋지다. 네. 아, 예. 뭔가 되게 훈훈합니다. 뮤지컬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뮤지컬 썸씽 로튼 여러분. 아, 네. 보러 와주세요. 자, 뮤지컬 썸씽 로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배우 김동완, 안유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뮤지컬 썸씽 로튼은 르네상스 시대 영국의 최고 극작가였던 이 작가에 맞선 바터 명제의 고군 분투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로미오와 줄리엣, 베니스의 상인, 햄릿, 맥베스 하면 딱 떠오르는 분이죠. 이 작가는 과연 누굴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셰익스피어, 2번 찰스 디킨스, 3번 아가사 크리스티. 너무 쉽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케이시앤 선샤인 밴드의 쉐크 유어블이 들면서 3부로 갈게요.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Love FM 허중쇼.
어징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뮤지컬 썸씽로튼에서 활약 중인 배우 김동완, 안유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문자들 많이 오고 있는데 네. 그중에 또 상당수가 네. 이거 질문이 중복된 게 있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아놓지는 않았는데 제가 소개할게요. 아니요. 김동완 씨 아니요. 김동완 씨 파마 이름 뭐예요? 파마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1번 로또로 말았나요? 그거 있었어. 파마 로또 몇 번으로 마셨어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가느다란 걸로 했어요. 예, 한꺼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혜빈님 배우님들끼리 칭찬과 배려 이야기에 청취자 감동받네요. 해주셨고 하효율님은 재주가 많은 사람 김동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태영님, 아름다운 안유진님과 미남이신 김동완님 얼굴에서 빛이 네. 나서 허지웅 씨 스튜디오에 대낮보다도 환합니다. 반짝반짝. 박연아님, 썸싱로튼 극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극이에요. 아직 못 보신 분들 꼭 네. 보세요. 여기 추천해 주셨고요. 잠깐 여기 게시판에서 박나리님이 지방 공연 일정은 없나요? 서울까지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주셨네요. 없구나.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지방에 초청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너무 가고 싶어요. 네. 신은주님은 유진님 네. 썸싱로튼이 어떤 뜻인가요? 어려워요. 오. 네. 썸싱로튼, 썸싱은 다 아실 거고. 누나가 정확히 알고 계세요. 로튼이 이렇게 썩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옛날에 유럽에서 공연을 할 때 공연이 거지 같으면 관객들이 배우들 무대에다가 이렇게 썩은 토마토 이렇게 던졌대요. 그랬던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 이렇게 그래요. 맞아본 예.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왔고 또 여러분들 그 로튼 토마토 지수라고 예. 들어보셨죠? 맞아. 어떤 로튼 토마토. 네, 그 영화나 뭐 이런 평점 것들에 지수. 평점을 하는데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신선도를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예. 근데 이 작품이 중간에 이제 이 극안에 나오는 오믈릿이란 작품을 이제 미기 만드는데 아마 그 작품이 굉장히 안 좋았나 보죠. 그래서 뭔가 썩은 무엇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썸씽 로튼. 네. 고기 하나 더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 그 햄릿 대사 중에 네. 네. Something rotten in state of Denmark라는 대사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 거기서 가져온 걸 거야 아마. 네, 그것도 있을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뜻이죠? 뭔가 덴마크에 썩고 있다. 네, 썩고 있어. 노래 가사에 이런 게 뭔가 썩었어. 뭔가 썩었어. 썩었어 이런 게 뭔가 썩었어. 자, 김도희님. 네. 저희는 벌써 봤어요. 얼마 전에 유진 배우님 나오시는 걸로 봤고요. 감사합니다.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비하 캐릭터 넘버가 너무 매력적이었는데요. 네. 가장 중점을 주신 부분은 어떤 점일까요? 그러니까 이거 연기할 때 어땠는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제가 이렇게 항상 중점을 두는 건 현입되지 말자. 어떤 거? 현입되지 말자. 그러니까 저도 결혼을 했고 예. 이제 그 남편이 이제 항상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럴 때마다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고 이랬던 경험이 있으니까 닉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작품이 코미디인데 저도 모르게 공연을 하다가 자꾸 눈물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꾹꾹 참으면서 하려고 극중에서 이제 둘이 부부 역할이니까 네. 이 작품은 굉장히 굉장히 끔찍하거나 아니면 불행한 상황도 그거를 극대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웃음이 나오게끔 해야 되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우가 갑자기 그 슬픈 상황이라고 이게 현입이 돼버리면 장르가 바뀌어버리니까 이게 이제 웃겨야 되는데 네. 아하. 누나 그날 눈이 촉촉했던 게 아니,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참수형을 당할 줄도 모르는 재판신에서 예. 제가 그 할아버지 분장을 하고 와서 얘를 그 닉을 남편을 변호를 하는데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걸 굉장히 이렇게 참으면서 다음에 누나 보고 불러내겠다. 실수한 적 없나요? 라고 김상우님 여쭤보셨어요. 네. 공연 도중에 실수한 적 없나요? 왜 없어요. 한두 번이 아니죠. 아유. 이게 왜냐면 이제 거의 막 매일 하니까 네. 실수가 없을 수가 없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실수를 하고 안 하고는 사실 배우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실수 때문에 흐름이 끊기지 않게 관객들의 몰입도를 해치지 않게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도 인간인지라. 저는 실수를 하고 나면 집에 가서 정말 이불킥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래를 하는데 저희 그 의상이 이렇게 약간 옛날 옷이니까 콘셉트처럼 이렇게 쪼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좀 욕심을 내서 좀 더 쪼인 거예요. 그랬더니 호흡이 한 3분의 2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뇌로 가는 산소가 좀 부족했는지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했어. 아니
데뷔 후에 한 번도 실수를 안 했다고 들었는데 그날 한 번 했군요. 그렇죠. 사실입니다. 한 번도 안 했는 게 유명하거든요. 아, 안현희 씨가 실수하는 그 정권 사람들이 모르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아, 우리 문아연님 퇴근길 버스에서 좀 보라보고 있는데요. 아, 감성에 젖어드네요. 두 분 참 멋져요. 감사합니다. 이게 두 분이 티티카카하면서 이 대화 주고받는 게 너무 이제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에게. 맞습니다. 이상우님, 이 맛에 산다의 메인 코너 게스트 노래 부르기. 네.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노래 한 곡 도시 불러주시죠. 자, 먼저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사전에 준비 안 돼 있었는데. 네. 약속 안 돼 있는 건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싫어 셰익스피어 그래 말했다 왜 너무 싫어 셰익스피어 어이가 없어 시골 강촌 출신 빙다리 같은 삼류 배우가 난데없이 왕관에 박힌 보석이 되다니 너무 싫어 셰익스피어 쓰레기를 써재껴도 오 위대한 셰익스피어 천박한 수준으로 써재끼는 작품마다 나오는 하품 버티고 앉아있어봤자 엉덩이만 아픔 야 잘한다 오, 야 멋있다. 오, 야. 자, 이번에 안희진님. 아, 네. 원래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저 노래 해야겠네요. 어? 아, 뭐였지? 아, Right Man. 네. 어, 예. 어떤 곤경에 처해도 내가 척하고 달려가 구해줄 거야. 모든 걱정되면 말해 당신 등 뒤를 지키는 내가 있잖아. 언제든 달려가. 친구처럼 생각해줘 날 그저 여자로만 생각하지 말아줄래 당신 오른팔이 돼줄게 야. 당신은 내 팔이 아니라 내 사랑이야 아 근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짧게 불러주시는데도 그동안 딱 감정을 잡고 상대 눈을 보네요 네. 오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의지가 되네요 씨가 눈을 보니까 동환 씨는 또 그 바라봐주면서 맞춰주고 네. 대단한 아 이것이 바로 시너지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아, 탭댄스 갑니다 탭댄스 하자고 아 이거 보일까 보일까 제일 끝에 저 문 앞에 가서 보는 라디오 저기 예, 예. 거기서 에르윌 이젠 태생 바뀌었어 넌 보고도 모르겠니 넌 여기 있었지만 이젠 아니야 자 구경해라 이제 여기 내 자리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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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발라드 타는 것 같습니다. 동환 씨는 지난 영화 그 긴 하루에서 소설가 또 개봉 앞둔 B컷이라는 영화에서는 스마트폰 사설 수리업자 이번엔 이제 극작가 네 역할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뭐 체험 같은 거 해보나요? 이럴 때 뭐 스마트폰 사설 수리업자야. 그러면은 뭐 수리하시는 분 찾아가서 좀 여쭤보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그 영화 관련 무슨 프로그램을 나가기로 했는데 예. 작가님이 영화를 추천해 달라 그러셨어요. 제가 20개를 추천해 드렸어요. 20개? 예. 이걸 왜 추천하는지랑 다. 그리고 이제 같이 나가는 배우분도 추천을 해 달라고 했는데 계속 못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영화를 정말 영화만 보는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는데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영화로서 좀 간접 체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대리 체험이 있지. 네, 네, 그러니까 네. 진짜 배우는 작품 많이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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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심심하면 보거든요. 어제도 한 3편 봤고. 네, 영화 덕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수리기사가 나오는 영화가 없지 않나요? 몇 개 없을 텐데? 스마트폰은 수리하러 많이 가가지고 제가 그래요? 유튜브 이런 걸로도 많이 아니 그리고 뭐가 있냐면 제가 캐나다에 한 4개월 있었을 때 거기는 제가 휘슬러라는 리조트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는 센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지에서 온 애들이 기술이 좀 있는 애들이 자기 숙소에서 핸드폰을 고쳐줘요. 그래서 그런 데 갔던 경험도 좀 도움이 됐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역할에서는 B컷이라는 역할에서는 제가 단순한 핸드폰 수리업자가 아니라 제가 이제 미리 설정한 전사가 어떤 기업에 있던 화이트 해커가 아하. 추락해서 여기까지 떨어진 거라고 제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혼자서 네. 약간 좀 다른 뭐 그런 게 있었어. 대체 어디서 저렇게 에너지가 많이 나올까? 그래?
궁금합니다. 늘 지웅 씨의 글을 보면서 영양제 아닐까 싶습니다. 영양제입니까? 영양제 몇 개나 먹어요? 옆에서 보면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먹던 영양제가 좋았는지 그거를 완전 대량으로 사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뿌리, 팀에 다 뿌리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좋은 거를 혼자 안 먹어. 막 이게 주변에다 뿌리고 그래요. 계속 같이 공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래 삽시다. 네. 지금까지 해본 배역 중에 제일 어려웠던 거 안효진 씨부터. 어려웠던 거. 뭐 좀 예쁜 역할 어려웠어요. 예쁜 역할? 네. 그거는 이제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본인이 하기 싫은 거죠. 뭐 예, 그냥 보는 사람 저도 못 믿겠고 보시는 분들도 이게 저를 못 믿을 것 같고 그런. 약간 씩씩한 타입이시라가지고. 그렇죠. 근데 어릴 때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그 예쁜 역할을 이렇게 보통 어리고 젊으니까 그냥 주잖아요. 그런 거 할 때 정말 너무 답답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스테레오타입이기도 하고 그런 거 연기할 때는 좀 답답할 것 같긴 맞아요. 해요. 맞아요. 노래도 예쁜 목소리로 불러야 되고 그게 진짜 힘들었어요. 요즘엔 그런 거 좀 많이 줄어들었죠. 없어졌죠. 아예. 그런 뭐 전혀 타입을 않습니다. 강요하는 거. 그런 것도 없고 젠더도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훨씬 좋아졌네요. 네, 자유로워요. 네. 동환 씨는 어떻습니까? 이거 이제 상투적이지만 정말 모든 역할이 다 어려워요. 처음 받으면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유진 씨가 뭐가 돼? 뭐든 되겠죠 뭐. 나머지는 다 쉬우신가 봐요. 모든 역할이 다 어렵다. 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한다. 그렇군요. 아까 우리 두 분이 노래도 불러주시고 막 춤추고 막 이러니까 감동 받아가지고 청취자분들이 김송림님, 감동이에요. 문화연님, 오빠가 참 잔망스러워요. 네. 이상우님 잘한다. 탭댄스 비트박스로 듣는 거 처음이에요. 최고예요 해주셨고 네. 이지영님 유진님 목소리 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 9958님은 안효진 배우님 취미생활 중 하나가 호러영화 즐겨보신다는 건데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해주셨거든요. 진짜 호러영화 좋아하세요? 네, 약간 오컬트 영화 좋아해요. 오컬트죠? 네, 오컬트 뭐 유전 뭐 그리고 뭐지 저기 그 스웨덴에서 뭐 그 같은 예 저 감독 분이 하신 거 있잖아요. 미드소마. 미드소마. 뭐 이런 거 좋아해요. 그렇군요. 그럼 나 그런 건 안 봤네. 찾아봐야겠다. 왜? 네. 오컬트 영화 좋아. 공포 영화 봐? 나 좋아해요. 그 보세요. 네, 미드소마 진짜 재밌어요. 유전이 더 재밌어요. 유전이 더 재밌어요. 유전. 네. 옛날 공포 영화도 좋아하시나요? 예. 옛날 거는 좀 약간 좀비물 뭐 좀비물. 진짜 좀비물의 고전 있잖아요. 새벽 그 뭐냐? 네, 그거 28일 후 뭐 이런 거. 그런 거 진짜 좋아하고. 그렇군요. 네. 특이하다. 호러 영화 좋아하시는 배우분은 또 처음 나오신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해 가지고. 아니, 왜 좋아하냐면 그걸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풀려? 되게 뭔가 스트레스 있을 때 그걸 보면 왠지 나는 여기서 빠져나와서 있다는 생각 안 들어가면 나는 안전하다. 오히려 더 안도가 있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동환이 원형 탈모에 치해까지 온 적이 있어요? 아니 이런. 나 처음에 예. 처음에 헤드윅 할 때. 헤드윅 할 때. 처음에 헤드윅을 데뷔를 했어요. 그러니까 뮤지컬이라는 장르도 낯선데 예. 하필 헤드윅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헤드윅이 막 뭐가 어렵냐면은 무대 위에서 나를 되게 많이 벗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옷도 벗지만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역할을 해야 되고 그렇지. 트랜스젠더가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트랜스젠 그 드래그퀸에서 드래그퀸. 트랜스젠더기도 하죠. 실패한 근데 왠지 그때는 뭐 제가 좀 무모함이 있어가지고 기왕 시작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호기심이 있으니까 어렵지만 해보자 뭐 제안이 또 언제 올 줄 알고 덜컥 했는데 정말 콘서트나 이런 거랑 다르다고 느낀 게 콘서트 할 땐 제가 3분에서 5분 집중을 하는데 이거는 공연이 처음부터 끝나는 내내 특히나 헤드윅은 그 캐릭터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긴 숨하면 몰아쉴 틈이 없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은 거구나. 스트레스 받았지. 그래서 그때 했던 게 치핵. 원형 탈모. 그게 두 개가 같이 오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죠. 엉덩이로 노래를 했나 봐요 내가. 진짜 힘들었나 보다. 얼마나 힘을 줬길래. 저도 같이는 아니지만 저도 이착을 했었기 때문에 고통을 너무 잘 알아요. 거의 공연이 끝나면 저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에너지를 못 써야 돼서. 예. 그리고 예쁘게 살이 빠져야 돼서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근육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근육이 붙으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굶어서 빼야 되는데 이 혼자서 2시간 반이란 공연을 거의
완전 종횡무진해가면서 하니까 사람이 어. 이러다 죽을 수도 근데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또 뮤지컬 배우들이 성향이 더 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중가요만 하다가 갑자기 이제 뮤지컬 어. 성량을 쓰려고 그러니까 근데 막 다이어트도 해야 돼. 그렇지. 그렇죠. 아. 네.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죠. 목소리가 또 그만큼 성량이 나오려면 뭘 뭐가 들어가는 네. 게 있어야 나올 텐데. 엉덩이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거죠. 너무 주셨군요.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근데 야, 그렇구나. 살이 해드... 빠져야 되는데 머리가 빠지고. 해드릭이 몇 년이었지? 아, 그게 한 2012년? 2012년? 13년? 13년, 야. 12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그냥 능수능란합니다. 대단합니다. 네. 어, 안유진 씨도 옆에서 이렇게 쭉 같이 그렇죠. 공감해 주시면 말씀하시는데 2004년부터 지금까지 네. 딱 1년 제외하고 네. 계속 공연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 딱 1년. 그게 약간 그럼 슬럼프였던 건가요? 아, 근데 너무 다운된 얘기일까 봐 그런데 뭐 저희 공연은 항상 어, 얘기했지만 괜찮아요. 너무 다운된 얘기를 이렇게 승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공연을 하다가 유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좀 잘못됐는지 몸이 너무 아파서 거의 걷지를 못할 지경으로 가서 좀 치료를 하느라고 그랬는데 어 근데 아 이거 이러다 공연을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어느 날 조금 좋아졌을 때 그 작품 의뢰가 들어와서 그냥 했어요. 했는데 오히려 작품을 하면서 건강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작품하면서 슬럼프가 오히려 없어지는 그런. 아, 난 전혀 몰랐어. 네. 아 참 이게 이런 뭐 본인한테 힘든 일이 있던 좋은 일이 있던 기쁜 일이 있던 혹은 슬픈 일이 있던 이거를 다 쥐어짜서 결국에는 관객한테 온전하게 기쁜 마음 모두 그게 맞는 캐릭터에 맞는 모습으로 기쁨을 전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종류의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 근데 그 사람이 예.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정을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거를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혹시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무대에서 발산을 하는 사람들은 이 표현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정신적으로 또 건강해지고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배우들도 오히려 작품을 쉬면 좀 디프레스가 되고 불안해지고 이렇거든요. 아, 오히려? 네. 아하, 그렇군요. 아 근데 비슷한 것 같아. 저도 책 쓸 때 신간 나올 때는 몸은 힘든데 마음은 좋은데 한 1년 건너뛰고 작년에 안 나왔어 책이 그러면은 약간 쪼입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도 안 좋고 뭔가 아 내가 지금 뭔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런 생각 자꾸 들고 그렇죠. 불안해지고 그리고 뭔가 더 이상 특히 저희는 또 찾아주셔야지 또 예.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잊혀지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안 찾아주실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기도 하고 그런 많은 생각들 때문에 우울해지는데 오히려 일을 하고 있으면 오히려 네, 작은 거라도 하고 있으면 좀 기분이 항상 그리고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죠. 네, 함께 하니까 네. 그게 전 제일 클 것 같아요. 네, 정말 행복해요. 맞아요. 정말 그 그냥 우리가 Welcome to the Renaissance 이러면서 시작하는데 진짜 그 르네상스 시대에 사는 느낌이 들거든요. 아하. 네. 다 옷을 이렇게 갖춰 입고 아. 그것만큼 행복한 인형놀이가 또 있을까? 아. 그러게요. 무엇보다 두 분이 이렇게 멋지게 무대에서 공연을 하고 그거를 보고 있는 사람도 관객들 얼굴이 가끔씩 눈에 들어오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표정이 나쁘겠어요? 당연히 좋겠지. 그쵸. 난 그게 넌 너무 좋을 것 같아. 저 그래서 조금 삶의 동기가 될 것 같아. 좀 약간 아쉬운 게 사실 왜요? 코미디는 밖에서 관객들이 우리가 웃어야 되는 타이밍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웃으라고 주는 타이밍인데 관객들이 이렇게 빵 터져주면 그렇죠. 힘이 팍 나거든요. 예. 그래서 더 자신 있게 이렇게 다음 거를 칠 수가 있고 이런데 대사를 칠 수가 있고 이런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함성도 못 지르고 웃음소리도 굉장히 이렇게 반응이 좀 조심스럽죠. 네, 반응이 조심스러워요. 마스크 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워요. 막. 이거 뭐 예 한 연말 되기 전에 다 어떻게 되지 않게 정리되지 않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도 우리 공연만큼은 그래도 사람들이 제일 즐겁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그나마 너무 다행입니다. 네. 아 그리고 두 분 말씀 이렇게 오늘 쭉 들어보니까 잘 되는 뮤지컬은 왜 잘 되는지 알 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다 비결이 있구나. 야, 뚜렷한 원인이 있구나 싶으네요. 끝날 때 돼가지고 급하게 여쭤볼 게 하나를 여쭤보려고요. 네네. 네. 에릭 전진 결혼하고 앤디도 결혼합니다. 네. 결혼 안 합니까? 전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 마.
예. 노력은 하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 저기 거기 가평 예. 살아요? 네, 가평 있어요. 그렇군요. 놀러 가야 되는데. 예, 제가 초대한다 그러고 여태까지 초대 못 했습니다. 외로울 틈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보면은 SNS에 뭔가 계속 뭐라고 뭐 계속해 네. 하여튼 계속 하고 있어. 지금 씨가 하트 눌러줄 때마다 설레요. 아, 아무튼 네. 정말 멋진 뮤지컬에 등장하는 정말 멋진 두 분 만난 것 같아가지고 아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성황리에 이미 잘 되고 있지만 성황리에 네.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고 네, 아까 우리 청취자님이 그 소원하셨던 것처럼 지방까지도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 그래. 지방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간단하게 아주 짧게 인사 한 말씀. 네. 뮤지컬 썸씽 로튼의 닉 바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네. 4월 10일까지 유니버셜 아트센터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상황 속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돌발 퀴즈 정답 1번 셰익스피어였고요. 당첨자 명단 성품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뮤지컬 썸씽 로튼의 김동완, 안유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